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레트파이 트레트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대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의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오늘은요, 견줄만하다, 예. 견지쌀은 뭐냐면, 닭의 그 겨드랑이에 붙은 살이 견지쌀이래요. 예. 견칫돌이 있어요. 견칫돌. 견학 뛰고 가다. 예. 견학 뛰고 오다. 이렇게. 견학 갔다 오다. 견학 뛰고 갔다 뛰고 오다. 견학 다니다. 이렇게. 견학 보내다. 견학 보내다. 이렇게. 견학 시켜주다. 견학시켜 띄고 주다 이렇게. 예, 자, 견줄만하다, 견줄 띄고만하다, 견지낚시한다는 견지살, 닭의 겨드랑이에 붙은 살, 견칫돌 이렇게. 견학 띄고 가다, 견학 띄고 오다. 견학 뛰고 갔다 뛰고 오다. 견학 시켜 뛰고 주다. 견학 뛰고 다니다. 견학 뛰고 보내다. 네. 한번 지나면 똑같은 내용이 33년 만에 돌아오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글 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네, 글 교정 코너 첫 번째 다리양님의 숨소리입니다. 숨소리요. 숨결, 숨소리. 예, 원본입니다. 향기에 휘감긴 미풍이 가슴 어른 안에 되겠죠. 가슴 풀어 귀 쫑긋 세운다. 예, 향기에 휘감긴 미풍이. 지금 제목이 숨소리인데 숨소리니까, 제목이 숨소리니까, 네, 이런 방법이 있겠죠. 자, 제목이 숨소리니까, 향기에 휘감긴 미풍이 가슴 풀어 귀 쫑긋 세운다. 이 방법이 있고, 이제 제목이 숨소리니까, 이 서브젝트인 숨소리 요놈이 향기에 휘감긴 가슴 풀어 귀 쫑긋 세운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가 봐보세요. 자, 향기에 휘감긴 미풍이 가슴 풀어 귀 쫑긋 세운다. 이 방법이 있고, 이 제목이 이제 숨소리니까, 이 서브젝트가 숨소리잖아요. 그러면 이 숨소리 요놈이 향기에 휘감긴 가슴 풀어 귀 쫑긋 세운다. 이러면 이미지 점수가 더 높다고 말해요. 이해가 돼요? Understand? A fire let feel wine, acquire feel room. Understand? 나는 어떻게 하면 문학상을 받게 할까?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니까 점수가 더 높아야 되는 쪽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하세요?
예, 원본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원본도 다 좋아. 그런데 이제 문학상의 응모를 했을 때 점수를 좀 높이는 방법을 이렇게 고면해 주는 거지, 원본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해가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먹구름이 봄 소식 밀어내며 천둥 번개로 미련을 고추 세우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자, 봄 소식 밀어내며, 이 방법도 그러죠. 봐봐. 여기는 먹구름이 이제 서브젝트죠. 먹구름이 주어요. 먹구름이 봄 소식을 밀어내고, 그리고 먹구름이 천둥 번개로 미련을 고추 세우고 있는 거야. 그러면 먹구름이 서브젝트란 말이야. 근데 제목이 숨소리니까 숨소리가 봄 소식을 밀어내고 미련을 고추 세우고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예.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야. 방법을. 예. 예를 들면 이걸 없애봐봐. 이걸 없애고 이걸 없애버리면 자, 숨소리가 봄 소식 밀어내며 미련을 고추 세우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된다.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야. 방법을. 그 다음에 가지에 촉수 세우던 강가에 꺼꺼꺼 갈 때는 앞에가 이 기역 받침이 안 들어가요. 자, 꺼억 할 때, 꺼억, 이렇게. 꺼억, 꺼억. 울먹이던 버들강아지, 들숨날숨으로 가늘게 떨고, 이렇게 되죠. 가지에 촉수 세우던,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촉수 세우던 강가에, 이래도 되죠. 촉수 세우던 강가에, 꺼억, 울먹이던 버들강아지, 여기는 이제 버들강아지가 들숨날숨으로 가늘게 떨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기 숨소리가 서브젝트라면 숨소리가 촉수 세우던 강가에 꺽꺽 울먹이던 버들강아지 요놈을 들숨날숨으로 가늘게 달래고 뭐 이렇게 울먹이던 버들강아지를 숨소리가 들숨날숨으로 가늘게 달래고 그러면 또 나름의 이미지가 생겨나죠. 예. 촉수 세우던 강가에 숨소리가 꺽꺽 울먹이던 요 버들강아지 요놈을 들숨날숨으로 가늘게 달래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죠? 이해가 되죠? 자, 추억이 자박자박 계절 덮어놓고 묵묵히 허공으로 내뿜는다 할 때, 내뿜다는 한 단어예요. 내뿜다. 추억이 자박자박 계절을 덮여놓고 묵묵히 허공으로 내뿜다. 이 방법이 있고, 그러면 여기 이제 추억이 서브젝트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죠. 자, 저기 숨소리 이게 서브젝트고, 자박자박 추억의 계절을 덮어. 예? 이렇게 숨소리가 자박자박 추억의 계절을 덮어놓고, 묵묵히 허공으로 내뿜는다. 그러면 숨소리가 그 서브젝트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와 또 어디로 향하다. 그리움만 덩그레 남겨놓고 젠걸음이 허격거린가요? 젠걸음으로 허걱거린다. 그럼 여기는 숨소리가 서브젝트잖아요. 봐봐. 숨소리가 여기까지 와. 그리고 또 어디로 향해? 그러다가 그림만 덩그레 남겨놔. 그래가 쟁걸음으로 헉헉거려. 숨소리가 가능하죠. 됐죠? 됐죠? 다리왕님. 아니, 이렇게도 한다. 이렇게도 시상의 흐름을 끌어갈 수 있다. 이게 알려주는 거니까. 원본이 나쁘다는 소리 안 했어, 나. 원본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이게 문학성이 응모하면 이쪽, 지금 제가 교정해 드린 쪽이 더 점수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 가령 원본에서 각 행마다, 각 연마다 서브젝트를 주고 걸어가는 방법이 가령 장려상을 준다면 이런 식으로 제목 서브젝트가 계속 끌어가게 함으로써 통일성을 주면 조금 우수상 쪽으로 받지 않겠냐. 그런 어떤 그 제안을 할 뿐이지.
그렇게 꼭 하라. 뭐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Understand? Fare il resto più wine, quella Sofia. 그냥 조언을 했을 뿐이야. 자, 그래서 이 숨소리 서브젝트를 강화시켜가지고 이제 교정한 것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알았지? 8148님, 8148님, 다량님만 멋지다 하지 말고 낭만 대통령도 멋지다. 이렇게 좀 같이 좀 해줘, 같이. 어? 공짜잖아, 공짜. 나도 좀 해줘. 아, 이렇게 그 멋지게 그 교정을 하면, 아, 참, 낭만 대통령 멋지십니다. 이렇게 좀 그, 뭐돈안 들어가잖아. 예? 다량님만 칭찬하지 말고, 나도 좀 칭찬해 주라고. 다량님의 원본도 좋지만, 낭만 대통령의 그 교정본도 뭐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칭찬 좀 해줘. 뭐 나도 뭐 칭찬 먹고 사는 사람 되고 싶어. 진짜로. 응. 그렇지. 송실님처럼 교수님 멋지십니다. 이렇게. 어, 그렇지. 자, 내가 읽어볼게. 읽어볼게. 정 칭찬할 게 없으면 그 이렇게 낭송이라도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 자, 내가 읽어볼게. 자, 나가세요. 숨소리. 다래양 향기에 휘감긴 가슴 풀어 귀 쫑긋 세운다. 봄 소식 밀어내며 미련을 고추 세우고 있다. 촉수 세우던 강가에 꺽꺽 울먹이던 버들강아리 들숨날숨으로 가늘게 달래고 자박자박 추억의 계절 덮어놓고 묵묵히 허공으로 내뿜는다. 여기까지와 또 어디로 향하다. 그리움만 덩그레 남겨놓고 젠 걸음으로 헉헉거린다. 되죠? 예. 하나의 방안, 이렇게 끌어갈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네. 네. 8148님, 교수님은 존경하고 최고여서요. 감히 말씀드리기가 쑥스러워요. 괜찮아. 나도 칭찬받고 싶어. 500님 오셨네. 500님, 이제 들어왔으니까 나가면 안 돼. 어? 1년간? 1년간 개근? 500님, 1년간 개근해줘. 이제 나가면 안 돼. 남자가 지조가 있어야 돼. 어? 적어도 들어오면 1년 정도는 지조를 지켜서 자리를 지켜줘야지. 알았죠? 500님. 500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다리양님 잘 계셨는지요? 모든 분들 반가워요. 다리양님, 사실 제목 붙이는 거 어색했어요. 다리양님, 교수님 존경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8148님, 다리양님 참 멋진 분. 봐. 그러면 바로 밑에다가. 아, 낭만 대통령도 참 멋진 분. 이렇게 같이 해주란 말이야. 7963님, 교수님 많이 배웁니다. 송실님, 교수님 멋집니다. 이렇게. 8148님. 7963님, 500님, 8148님, 반가워요. 8148님, 다량은 잘 알고 있는 분이라서요.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뭐, 그게 죽을 죄까지야. 8148님, 반겨주신 모든 분들 고마워요. 500님, 반겨주신 이놈들 빠르게. 한번 들어왔으니까 나갈 순 없어. 들어오는 거는 자유인데, 나가는 건 자유가 아니야. 알았지? 500님. 앞으로 1년간 개근. 1년간 개근해줘. 7963님, 숨소리 심 어쩌요? 네. 500님, 역시 다량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네요. 네. 송실님, 교수님, 오늘 방송 재밌어요. 항상 재밌었지, 뭐, 오늘만 재밌어. 진짜. 항상 재밌잖아. 활기 넘치고, 철없고. 나보고 철없다고 그러더라고. 다량님, 교수님, 멋진 교정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존경합니다. 고마워. 다량님, 문희님들 격려 고맙습니다. 성실님, 다량님, 다양한 시제로 멋지게 쓰십니다. 오백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여기는요, 바른말 하면 욕먹고 그냥 있자니 속이 뒤틀리고, 그냥 칭찬만 해줘. 오백님, 그냥 칭찬만 해. 아니, 오백님이 지금 모르는 게 하나 있어. 여기에 있는 작가들이 사실은 이제 막 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된 그 작가들이 아니잖아. 이제 막 훈련하고 있고 이제 막그 뭔가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제 작가들의 세계에서 보면 이제 초창기 멤버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500님이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좀 칭찬해주고 어떻게 보면 완성된 그 작품의 세계. 완성된 작가의 세계로 가도록 우리가 그냥 분위기 만들어 주는 거죠. 안 그래요? 여기에 있는 어느 누가 완성된 작가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한 10년, 20년 지난 뒤에는 완성된 작품을 쓰는 작가들이 되겠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으쌰으쌰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안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그냥 칭찬해 주세요. 다리양님, 송실님 고맙습니다. 7963님 고마워요. 아, 송실님 특히요. 예, 다리양님 저 가로등 밑에서 데이트하고 싶어요. 띵동댕. 500님, 그럼 쓴말도 들어야 성장하는 거 아닐까요? 여기는 무조건 잘한다 해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냥 잘한다 해줘. 다 알아. 잘한다 해도 자기 부족한 점다 알고 있더라고. 그냥 잘한다 해줘요. 네. 송실님 맞아요. 손꼭 깍지 끼고 데이트하면 좋겠어요. 예. 네. 500님 알아들었죠? 예, 그냥 우리가 잘한다 칭찬해도 본인들이 다 자기의 부족한 점을 알고 있더라고. 이해가 되죠? 예. 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랜만에 또 3635님이 글을 보내왔네요. 겨울과 봄 사이라는 작품인데요. 3635님의 멋진 작품. 자, 우리 3635님도 이제 작품 발표를 시작했으니까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표를 해서 100편 정도 올해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3635님의 시집이 세상에 나오도록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자, 겨울과 봄 사이입니다. 네, 계절이 깊어 뛰고 가는 쪽창. 계절이 깊어 가는. 이해를 안 해도 계절 깊어 가는 쪽창. 이래도 되죠. 예. 왜냐하면 밑에가 다시 주어 이 주격조사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없애. 계절 깊어 가는 쪽창. 이렇게. 추억이 모로 누워 추억을 갖추리고 있다. 그러면 추억이 두번 들어가기 때문에, 점수를 깎일 수가 있어요. 예, 추억이 모로 누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추억이 모로 누워, 추스리고 있다. 가령 뭐 촉수를 추스리고 있다라든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추억이 모로 누워, 촉수를 추스리고 있다. 이러면 더 이쁘잖아요. 예, 추억을 두번 쓰는 것보다는 점수가 더 높아요. 그죠? 자, 차디찬 바람, 간별하고. 비처럼 적시는 그리움, 누구의 향기인가? 인가는 소설격 조사니까 앞말에 붙여줘요. 예. 차디찬 바람, 간별하고, 이 간별하고라는 단어가 시어로서 안 이뻐요. 그죠? 그러니까, 차디찬 바람처럼, 비처럼 적시는 그리움. 여기 간별하고를 하지 말고, 차디찬 바람 속에서 비처럼 적시는 그리움은, 누구의 향기인가? 이게 이쁘지 않아요? 차디찬 바람 속에서
비처럼 적시는 그리움은 누구의 향기인가? 이쁘죠? 이쁘죠? 예, 이쁘죠. 오가는 계절이 한 자리에서 다르게 앓고, 예, 오가는 계절이 한 자리를 붙여도 될 거예요. 한 자리에서 그럴 때, 한 자리에 앉아 이럴 때, 한 자리가 이렇게 붙여도 되잖아요. 한 자리. 함께 어울리는 자리.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차지하고 있는 자리. 일정한 지위나 직위, 한 자리. 예? 붙여도 되죠. 예, 붙여도 돼. 한 자리에서 오가는 계절은 한 자리에서 다르게 앓고, 그래가지고 연을 띄어. 그래가지고 따스한 입금은 어느 뜸에 우음지에 풀어대고, 따스한 입김은 어느 뜸에를 안 붙이는데, 어느 뜸에가 떨어져. 예. 어느 뜸에 떨어져. 어느 뜸에 떨어져. 어느 뜸에 우둠지에 불어대고, 따스한 입김은 어느 뜸에 우둠지에 불어대고, 그 다음에 떠나지 못한 고드름이 또르르 이제 떠나지 못한 고드름이 또르르 햇볕 쬐고, 이거는 동심의 프리즘으로 해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점될 우려가 있어요. 예, 동시를 쓸 때는 점수가 높은데, 일반 성인시를 쓸 때는 동심의 프리즘으로 해석하면 감점될 수가 있어요. 그대는 이미 가슴으로 파고들어가 낫죠. 파고들어 꽃을 피워 놓는다. 꽃을 피워 놓는다. 피워가 아니죠. 피어죠. 피어. 꽃을 피워 놓는다. 이렇게. 꽃을 피워 놓는다. 이렇게 그대는 그랬는데요. 떠나지 못한 고드름이 또르르 햇볕 쬐고, 예. 이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겨울과 봄 사이인데요. 겨울과 봄 사이.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자, 여기가 계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또 오가는 계절이 또 있어요. 예, 여기가 오가는 계절이 또 있잖아요. 예, 오가는 그냥 길목은 여기서 계절을 하나 없애고, 자, 위에가 계절이 있으니까, 계절 깊어가는 쪽창, 추억이 모로 누워 촉수를 추스리고 있다. 촉수 추스리고 있다. 룰을 안 해도. 촉수 추스리고 있다. 차릿한 바람 속에서 비처럼 적시는 그리움은 누구의 향기인가? 오가는 길목은 한 자리에서 다르게 앓고, 따스한 입김은 어느 뜸에 우둠지에 풀어대고, 그대는 여기 떠나지 않는 못한 고드름,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거는 동시거든요. 동시는 오히려 점수가 깎여요. 동시에서는 이게 좋아요. 그러나 일반 시에서는 점수가 오히려 깎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둠지에 불어대고, 그대는 이미 가슴 속 파고들어, 가슴으로 파고들어 꽃을 피워놓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읽어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자, 읽어볼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짠. 겨울과 봄 사이, 3645. 계절 깊어가는 쪽창, 추억이 모로 누워 촉수 추스리고 있다. 차지찬 바람 속에서 비처럼 적시는 그리움은 누구의 향기인가?
오가는 길목은 한자리에서 다르게 앓고 따스한 입김은 어느 뜸에 우둠지에 불어대고 그대는 이미 가슴으로 파고들어 꽃을 피워 놓는다. 됐죠? 예. 네. 네, 우리 삼수사모님이, 삼육사모님이, 네, 교수님, 제 말에 대해서 알아듣겠다고 표현을 해줬네요. 네, 고마워요. 네, 김부배님, 교수님, 문우님, 안녕하세요. 김부배님 오셨네요. 네, 다리양님, 삼육사모님, 엄살 부리더니 잘 쓰네요. 자주 글 올려주세요. 송실님, 아, 이치로사님, 반가워요. 네, 오늘 이치로사님이 향그름 문학계 개강식에 오셨어요. 예. 네.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네. 이치로사님, 반갑습니다. 교수님, 문호님, 늘. 네. 출국사님, 시시 멋집니다. 다리양님, 이치로사님, 반가워요. 어서오세요. 김부배님, 다리양님, 멋진 문학상 축하합니다. 네, 우리 다리양님하고, 푸르노스님이, 예, 가락시장 문학상 수상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예, 축하해주세요. 다리양님, 겨울과 봄 사이, 3645님의 시, 다리양 후배, 이뻐. 다리양님, 후배님, 이뻐요. 네, 7964님, 이치로사님, 어서오세요. 이치로사님, 네, 다리양님, 송실님, 김부배님, 반가워요. 송실님, 반가워요. 김부배님, 송실님, 반가워요. 다리양님, 김부배님, 고마워요. 교수님 덕분이죠.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7964님, 김부배님, 어서오세요. 이치로사님 늦게 갔어요. 네, 이치로사님 3645님 시신 멋집니다. 7964님 다리양님 푸르노스님 축하해요. 다리양님 많이 부족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받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존경합니다. 고마워. 땡큐. 계속 그 존경을 평생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땡큐. A very blessed field wine. 땡큐. 네, 이번에는 말이죠. 8148님이 소주 한 잔을 올렸습니다. 이야, 우리 8148님 이뻐요. 500님, 8148님 작품 올렸어요. 500님도 올려주세요. 500님도 올려주세요. 남자가 딱 둘이거든요. 8148님하고 500님밖에 없어요. 남자가. 그러니까 예, 8148님이 글을 올렸으면 500님도 남자니까 예, 하나 올려주세요. 네, 다리양님, 8148님 애주가 답네요. 예, 예. 자, 이치로사님, 다리양님, 푸르노스님, 아, 가락시장 문학상 축하합니다. 네. 자, 소주 한 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8148님이, 매번 한 편씩 발표하면 한 달에 20편. 아, 그러면, 한 6개월 지나면, 8148님의 시집 한 권이 태어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네. 8148님, 다리양님이랑 술 한잔 하고 싶은데요. 술을 못 마시니까 아쉬워요. 예. 김부배님, 8148님 멋진 분, 매너가 짱이십니다. 역시 그 김부배님이 칭찬해 준 남자들은 괜찮은 남자들이야. 예. 김부배님이 웬만한 남자들 칭찬 안 하거든. 나도 남자인데 김부배님한테 아직 칭찬 못 받았어. 근데 8148님이 먼저 받았어. 예. 다량님, 8148님, 칵테일 한 잔은 마실 줄 알아요. 네. 자, 보겠습니다. 소주 한 잔입니다. 8148님의, 자, 8148님 이전에 발표한 작품 참 멋있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작품인가 보죠. 자, 강상류의 징검다리 쏟아붓는 상은으로 한 잔 목 넘김하고, 이렇게. 강상류 징검다리 상언으로, 쏟아붓는 상언으로, 강상류의 징검다리 쏟아붓는 상언으로, 강상류의 징검다리, 징검다리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강상류의 쏟아붓는 상언으로,
한잔 목넘김하고 이게 낫지 않을까? 진검다리를 빼면 좋지 않을까? 강상류에 진검다리 위? 아니, 진검다리를 넣지 말아봐. 강상류에 쏟아붓는 상으로 한잔 목넘김하고 이게 좋잖아요. 예,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자, 고향역 향하는, 고향역은 한 단어, 고향역 붙여주세요. 고향역 향하는 아버지가 건너던, 존칭하지 말고, 아버지가 건너던 그 다리 향수가 피어나 또한잔 곁들인다. 아, 이 다리에서 한잔 곁들인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진검다리를 넣었던 거구나. 야, 그러면 강상류 진검다리에 쏟아붓는 상은으로 한잔 목넘김하고 이렇게 해야지. 강상류 진검다리에 이렇게. 예. 자, 이렇게 하고 고향역 향하는 아버지가 건너던 그 다리에 향수가 피어나 또한잔 곁들인다 이렇게. 그리움 고이 묻어둔 청계산 냇가에서 진검다리를 찾았다. 고추선은 냇가에. 근데 진검다리를 아까 1년에서 언급했으니까 요걸 하지 말고 그리움 고이 묻어둔 냇가에 고추선은 냇가에 고추선은 고추선은 마음속 설레는 넘치는 설렘으로 또한잔 이렇게 또한잔또한잔 이렇게 또한잔 이렇게 예고 그림 고이 묻어둔 청계산 냇가에 고추선은 마음속 넘치는 설렘으로 또한잔 이렇게 예. 자, 청계산 아까 썼으니까 하지 말고, 산 오르내릴 때마다, 아버지가 이별한 고달픔을 눈물 회상하면서 아버지가 이별한 고달픔을 회상하면서 아버지가 이별한 고달픔으로 고달픔을 눈물에 타또한잔 이렇게 아버지가 이별한 고달픔을 눈물에 타, 회상의 눈물에 타, 회상의 눈물에 타, 눈물에 타가지고 또한잔 이렇게 또한잔 이렇게 또한잔 회상의 눈물에 타또한잔 이렇게 답답한 가슴 계곡에 풀어놓고 그냥 계곡에 풀어놓고 진검다리는 쓰지 말자니까 아 진검다리는 하지 말고 답답한 가슴 계곡에 풀어놓고 저녁 노을 곁에 저녁 노을 곁에 들어누우며 또한잔 이렇게 하는 거야. 예. 이렇게 하면 시가 멋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야, 괜찮은데요? 또한 잔, 묵넘겨, 또한잔 곁들인다. 됐죠? 자, 소주 한 잔, 예, 들어보세요. 야, 괜찮은데요? 자, 들어보세요. 자, 소주 한 잔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보세요. 갑니다. 나오세요. 자, 8248님의 두 번째 멋진 작품입니다. 나오세요.
소주 한 잔, 8148. 강상류 징검다리에 쏟아붓는 상언으로 한 잔 몽 넘김하고, 고향역 향하는 아버지가 건너든 그 다리에 향수가 피어나 또 한 잔 곁들인다. 그리움 고이 묻어둔 청계산 냇가에 고추 서는 마음속 넘치는 설렘으로 또 한 잔. 산 오르내릴 때마다 아버지가 이별한 고달픔을 회상의 눈물에 타 또 한 잔. 다 답답한 가슴 계곡에 풀어놓고 저녁놀 곁에 들어놓으며 또 한 잔. 멋지죠? 예. 네, 김부배님, 꼬전주님 어서오세요. 8148님, 다리왕님 편집실 들어와서 다 훔쳐보는구나. 네, 김부배님, 아라치님 어서오세요. 아라치님, 네, 반가워요. 다리왕님, 8148님 다 훔쳐본 거 아니고요. 10장 노트에서 선회편 봤어요. 네, 김부배님, 이치로사님 반가워요. 8148님, 다리왕님, 이제 부다스 녹화 날은 10장 노트를 숨겨두어야 할 듯합니다. 아니, 아니, 그럴 게 아니라, 다리왕님, 그 8148님의 습장 노트를,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와. 아예 빼앗아버려. 부끄러워하니까, 8148님이 부끄러워서 잘 안 내놓으니까, 그 8148님의 그 노트를, 습장 노트를, 가져오세요. 가져와가지고, 다리왕님이 매 한 편씩 올려주세요. 예. 다리왕님, 와, 교정하니까 시 멋지네요. 예. 다리왕님, 8148님, 습장 노트에 좋은 작품 많던데요. 예. 7643님, 소주 한 잔 시 멋집니다. 네. 8148님, 별은 입금하겠습니다. 교수님, 땡큐. A party list feel wine. 땡큐. 그, 8148님이, 이렇게 별을 간혹 쏴요. 예. 예, 계좌로 쏩니다. 예. 8148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500님도 간혹 별풍선을 쏩니다. 예. 우리 500님하고 8148님한테 박수 좀 보내주세요. 예. 이치로사님, 8148님 두 번째 작품 너무 멋져요. 짝짝짝. 8148님, 교수님 교정해주니까 멋진 작품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정하지? 아, 원본을 따듬으니까 더 반짝반짝 빛나잖아.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해변에 보면, 그, 다이아몬드 원석들이 있대요, 간혹. 그러면 이제 그걸 아이들이 주워가지고, 이렇게 선교사한테 주면 또 그거를 이제 가가지고 가공을 해요. 그러면 원석을 이렇게 각이 있게 착착착착 이렇게 빛내놓으면,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아주 귀한 다이아몬드 보석이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원석을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 코치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맞죠? 8148님. 예, 우리말을 못 알아들으면 번역을 해드릴게요. 원본. A party list feel like list of wine. 원본. A kilowatt at least feel ice kilowatt fun. Kilowatt fin. 교정본. 네. 그 사이에, 프리클리스트 피어, 아니, 코치. 이 코치가 필요하다. 예. 네. 그래야 다이아몬드 원석이 반짝반짝 빛나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그러한, 다이아몬드로, 탈바꿈한다. 맞죠? 맞지잖아. 맞잖아요. 예. 네. 아라치님 멋져요. 네, 다리왕님. 01, 0148님 오셨어요? 아, 아니지. 8148이지. 8148님, 지적도를 펼치며 멋졌어요. 예, 지적도를 펼치며 멋졌어요. 아라치님, 나도 소주 한잔 해야 할까봐요. 예, 거기는 하지 마세요. 거긴 너무 자주 해. 아라치님, 술 너무 자주 해. 하지 마세요.
김부배님, 와, 멋진 시 탄생. 문학상 받을 것 같아요. 이 김부배님이 예측을 하면 문학상 받더라고. 먼저 작품 깊이 있게 잘 쓰신 작품이었어요. 먼저 작품도. 짝짝짝. 예, 김부배님이 칭찬하면 반드시 상을 받더라고. 송실님, 소주 한잔참 멋집니다. 이치로사님, 소주 한잔 생각나는 밤입니다. 다리양님, 오늘 저녁에 소주 한잔다 드시고 자겠네. 3645님, 별풍선입니다. Thank you. A far elite bit of wine. Thank you. 다리양님, 8248님, 200편 정도 있어요. 8248님, 교수님, 아니되옵니다. 아직 제대로 된 작품이 없어요. 자, 83, 이제 자물통 잠그겠습니다. 다리 송실님, 8248님, 저도 저번 시도 멋지던데 시참잘 쓰신 분 같아요. 네, 8248님, 교수님, 배움은 공짜로 할수 없죠. 네, 이치로사님, 8248님, 500님, 박수를 보냅니다. 작작작. 8248님, 교수님, 수강료 반드시 드려야 배우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금했습니다. 땡큐. 고마워요. 네, 500님, 교수님, 작품은 없어도 배움의 대가는 가끔 보내야 하는 게 배움의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우리 500님이나 8248님이 이렇게 별풍선 보내주세요. 예, 고마워요. 그 덕분에 저는 또 행복하게 용돈을 이렇게 확보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리양님, 8248님, 8248님, 소주 못 마시니까, 저는 칵테일 사주세요. 예, 그러시길 바랍니다. 다리양님, 500님 자주 보내세요. 근데 500님이 그 간부급이래요, 간부급. 회사의 중진이래요, 중진. 예.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500님이 그 회사의 중진이래, 중진. 예. 그래가지고 부자래, 부자. 연금도 많고 저축금도 많고 부자래요. 아라치님 남자예요? 예, 남자예요. 예. 예, 저 500님 남자예요, 남자. 미남이에요, 미남. 미남. 이치로사님, 500님 멋지세요. 아라치님, 아싸! 맞아. 500님, 미남에다가 부자에다가, 회사 간부에다가 연금도 많은, 예, 그런 분이에요. 예. 진짜라니까. 내가 들었어. 예. 자, 이번에는 꿈과백님의 봄비가 있네요. 봄비. 동시인가요? 일반 시인가요? 예. 자, 시심 가득한 봄 텃밭에 옮겨 심고 부슬부슬 비가 내린다. 뭐가? 시심과 옮겨 심은 무엇을? 시심을? 시심 가득한 봄 텃밭에 옮겨 심고. 뭔 말이야? 예를 들면 시심을 봄 텃밭에 옮겨 심고 이건 가능하잖아. 어? 봄 텃밭에 시심 옮겨 심고 이거는 가능한데. 그렇잖아. 봄 텃밭에 시심 옮겨 심고 부슬부슬 내린다 그래야지. 저 제목이 봄비니까. 봄 텃밭에 시심 옮겨 심으며 부슬부슬 내린다 이래야 맞잖아. 파리한 나무 가슴에 생기가 돌고 바람은 숨죽이며 물소리 울린다. 이상하잖아. 나무 가슴에 바람은 숨죽이며 물소리 흘린다. 바람은 숨죽이며 물소리 흘린다. 가슴에 생기돈.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 가슴에 생기돈 바람은 숨죽이며 물소리 흘린다. 이게 좋잖아. 냇물, 여기저기. 저만의 추억 만들며, 냇물은 여기저기, 저만의 추억 만들며, 추억 만들며, 만들며, 숨가쁜
숨가쁘게 흘러간다. 흘러간다 해야지. 흘러간다. 이렇게. 흘러간다. 곱게 뜬 초록. 지난해 추억 더듬어 자박자박 솟구치고. 이게 추억 안 썼나? 예. 추억이 안 썼어? 추억. 시심. 추억 안 썼지? 아닌데. 저만의 추억 만들며 있잖아. 저만의 추억 만들며. 지난해. 그럼 여기를 추억 위에 썼으니까 여기를 지난해 그리움 더듬어 이렇게 바꿔야지. 곱게 눈뜬 초록. 지난해 그리움 더듬어 자박자박 솟구치고 이렇게. 호수로 길게 뻗은 두 귀에 풀잎은 한들한들 노래한다. 겨우내 무겁게 쌓인 죄를 씻느라는 좀 너무하잖아. 겨우에 무겁게 쌓인 꿈물 위에 무겁게 쌓인 겨우내 무겁게 쌓인 꿈물 위에 꿈물 위에 연잎은 맑게 염주 소리 굴린다. 이런 정도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봄비가 이루어지겠죠? 읽어볼까요? 자, 봄비입니다. 나오세요. 짠. 봄비 꿈고박이배. 봄 텃밭에 시심 옮겨 심으며 부슬부슬 내린다. 가슴에 생기던 바람은 숨죽이며 물소리 흘린다. 냇물은 여기저기 저만의 추억 만들며 숨가쁘게 흘러간다. 곱게 눈뜬 초록, 지난해 그리움 더듬어 자박자박 솟구치고, 호수로 길게 뻗은 두 귀에 풀잎은 한들한들 노래한다. 겨우내 무겁게 쌓인 꿈물 위에 연잎은 맑게 염주소리 굴린다. 됐죠? 예. 네, 다량님, 8248님, 저는 소주 못 마시니까 칵테일 사주세요. 다량님, 500님 별풍선 자주 보내세요. 그러니까, 500님이 또 뭐라 하냐면, 네. 다량님이, 500님 별풍선 자주 보내세요. 그러니까, 500님이, 네. 회사 중역이, 회사에서는 막 사원들 이거 똑바로 해요. 이 똑바로 아직 못 와갔어요. 이렇게 무서운 분이 다량님이 500님 별풍선 자주 보내세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아라치님 남자예요. 누가 남자냐고. 500님하고 8148님은 남자예요. 여기 그 아이디에 보면 머리가 검은 사람은 남자고. 머리가 노란 사람은 여자예요. 예. 여기 채팅창에도 나오잖아요. 채팅창에도 여기 얼굴에 머리가 노란 사람은 여자고 검정색은 남자예요. 남자. 그렇게 구별을 해요. 그렇게. 알았죠?
그렇게 구별합니다. 네, 아라치님, 아싸! 예, 아라치님 반가워요. 다리양님, 아라치님 8148님하고 500님은 남자예요. 예. 아라치님, 오호! 아라치님 여기서 구경하니, 여기서 남자 구경한다고? 8148님, 교수님, 수필은요, 무조건 별풍선 500개인지요?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예, 어린애도 아니고 어른들이 알아서 해.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 살림 형편이 좋은 사람 있잖아. 예, 재벌급. 재벌급은 별풍선이 많아야 하고, 이제 생활비가 빠듯한 사람은 별풍선을 낮게 쏴도 되고, 그런 자유로움이 있어요. 예. 알았죠? 예, 살림 형편에 따라서 별풍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꼬전주님, 교수님 행복해 하시니 저희도 즐겁습니다. 다리양님, 8148님, 네, 맞아요. 짧은 수필, 긴 수필 모두 한 편으로 보내요. 예. 8148님, 다리양님, 그럼 수필집 내려면 교정료가 꽤 많이 들겠습니다. 수필집 포기하겠어요. 예, 다리양님, 8148님, 부자면서 엄살도 많아요. 네, 8148님, 다리양님, 부모님이 부자죠. 저는 월급쟁이 가정의 한 가장이에요. 아내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죠. 아니면 쫓겨납니다. 예, 출국사님, 봄비 시시 멋져요. 네, 다리양님, 꿈백님 시 멋지네요. 네, 아라치님, 도대체 시는 무슨 능력이 있어 쓰는 거죠? 예, 다들 대단하십니다. 네, 송실님, 봄비 오는 소리 들리는 듯 합니다. 시 예뻐요. 예, 김부배님, 멋져요. 김부배님, 그 꿈백님 시 멋져요. 다리양님, 아라치님, 잘 쓰시던데 겸손이 심하시네요. 아라치님, 전 주절거림인데요. 네, 500님, 저는 친구처럼 합니다. 네, 회의할 때도, 회사원에게 친구처럼 합니까? 네, 알았습니다. 아라치님, 전 폰이에요. 네, 아라치님, 그래서 안 보여요. 아, 다리양님, 아라치님 맞아요. 폰에는 안 보여. 아, 그래요? 아라치님, 상금 타면 다 갚을게요. 500님, 교수님, 그것은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럼 형편성이 어긋나죠. 괜찮아. 예, 안 싸도 돼, 안 싸도. 별풍선 안 싸도 됩니다. 안 싸도 돼. 안 싸도 낭만 대통령 암 굶고 잘 삽니다. 네. 교수님, 부천시 그립니다. 아가야, 나들이 가자. 복사꽃 하늘에 무지개 떴다. 아, 이게 부천시 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500님, 누구든 돈은 소중하고 힘들게 번 돈인데요. 예, 그래도 부자들 있잖아. 예, 부자들이 있어. 예, 서민하고 이 부자들은 차원이 달라요. 예, 차원이 달라, 차원이. 자, 송실님의 부천, 송실님의 부천시 글이 올라왔네요. 예, 이거 보고 가도록 하죠. 자, 부자하고 서민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예,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예, 그거는 서민이 아니면 몰라요. 예, 진짜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자, 부천시 공모전에 송실님이 채팅창에 하나 올렸네요. 자, 아가야 나들이 뛰고 가자. 복사꽃 하늘에 꽃무지개 떴다. 아, 좋아요. 예, 좋은데요. 예, 꽃무지개 떴다. 아,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아가야, 아가야 나들이 가자. 복사꽃 하늘에 꽃무지개 떴다. 복사꽃 하늘에 하지 말고 복사골 하늘에 복사골 언덕에 언덕에 하늘에 하지 말고 꽃무지개 떴다. 아가야 나풀나풀 나들이 가자. 아가야, 나풀나풀 할까?
라풀라풀 나들이 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이면 24. 24잔데. 24자. 23자까지 가능하죠. 23자. 여기 지금 24자인데, 그 23자까지가 짧은 시고, 24자 이상이 긴 시로 들어가요. 아가야, 나풀나풀 나들이 가자. 복사꽃 언덕에 꽃무지개 떴다. 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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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고, 아가야, 손잡고, 나들이 가자. 그럼 23자 맞죠? 23자 맞아요. 아가야, 손잡고, 나들이 가자. 복사꽃 언덕에 꽃무지개 떴다. 이러면 23자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1, 22, 23. 딱 23자예요. 23자까지가 짧은 시예요. 그리고 24자 이상이 긴 시고요. 긴 시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짠. 부천시 공모전 송실. 아가야 손잡고 나들이 가자. 복사꽃 언덕에 꽃무지개 떴다. 네. 자, 아라치님은 상금 타면 다 갚을게요. 예. 아, 송실님, 아, 부천시 글입니다. 예. 500님, 누구든 돈은 소중하고 힘들게 번 돈인데요. 예. 8248님, 500님, 말이 맞는 말씀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매일같이 보내는 분들이 억울하겠죠. 억울하죠, 교수님. 네. 500님, 8248님, 그러죠. 그럼 매일 돈 내는 분들은 언짢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요. 이건 아닌 듯 합니다. 네. 8248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마음이겠죠. 마음이겠죠. 교수님, 500님, 저도 이해 불가입니다. 예. 다량님, 교수님 방침에 맡기시고, 배우 마십시오. 500님, 빠리다빨리. 다량님, 교수님, 성실님 예쁘네요. 영성실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라치님, 귀여워요. 시가 귀여워요. 예. 자, 성실님, 감사합니다. 다량님. 네. 아, 예. 7964님, 성실님, 시 이뻐요. 네. 성실님, 7964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사행시, 아통님이 사행시를 보내왔네요. 네, 자신만만이요. 자신만만. 자, 3월의 사행시가 자신만만입니다. 네, 3월 사행시 제목이 자신만만이에요. 여러분 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응모하세요. 네, 자작시, 혼자 좋아, 신바람나, 짓고 또 지어요. 또 짓는다. 예. 만족하진 못할지라도 자작시 혼자 좋아. 마냥 신바람 나. 짓고 또 짓는다. 만족하진 못할지라도 만년에, 별미 즐거움, 별미 즐거움이구나, 즐거움 이로구나, 만년에 별미 즐거움 이로구나, 이렇게 하면 어떨까? 자신만만. 자작시, 혼자 좋아, 마냥, 신바람 나, 짓고 또 짓는다,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만년의 별미 즐거움이로구나. 괜찮죠? 예,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통님도 응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아통님도 응모해 주세요. 네. 자, 음악 나오세요. 짠. 네, 송칠님, 7963님 감사합니다. 네, 7963님, 송칠님 시 예뻐요. 네, 송칠님 감사합니다. 다량님, 아, 아라찌님 감사합니다. 7964님 감사합니다. 7964님 교수님 카톡에 시 올렸어요. 네, 다량님, 아통님 사행시 당선되세요. 네, 당선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물망초님의 부모님 제삿날인데, 제삿날은 붙여도 되죠. 제삿날. 자, 물망초님의 제삿날입니다. 네. 봄 길목, 내디딘 발자국 위에, 길지도 짧지도 않은 밤, 뒤척이는 악몽. 뒤척이는 악몽, 괴성까지 가지 말고 악몽, 이러면 되죠. 달려온 남편의 저지로, 남편의 저지로 멈춰진 공포의 여운자락, 멈춰진 공포의 여운자락, 희뿌연 창문틀을 눈길로 잡고 일어났다, 이렇게. 예. 추위를 소진해 버린, 추위에 소진해 버려, 뒤처진 바람결, 빛향한 그냥 바람결, 젖은 새벽을 나르고 있다 하면 되지. 젖은 새벽을 나르고 있다. 큰아들 집 찾아오는 부모님 영전에 가고파 잿빛 구름 지른 하늘 지붕? 그냥 하늘, 잿빛 지우는 하늘이고, 봄길 나섰다. 하늘이고, 봄길 나섰다. 생전에 그토록 좋아하던, 온기 남은 콩시루떡 위에 딸의 마음 헤아린 젓가락이 얹혀졌다. 이렇게 얹혀졌다. 당신의 은밀한 둥지 속 그리움, 양수에 머뭇거린 태아적 내 모습이 물 그림자로 일렁일 때, 예, 일렁이고, 꽁꽁 묶어둔 한 송이, 사무친 서름방울. 한 송이 서름은, 꽁꽁 묶어둔 한 송이 서름은, 두 분의 제사상, 제상 앞에,
아기처럼 뒹굴며 토하고픈 모정, 그리는 노을력, 그리는 설움은 토하고픈 모정, 그리는 노을력, 소구름이다 하지 말고 설움이니까. 꽁꽁 묶어둔 한 송이 설움은 두분 책상 앞에 아기처럼 뒹굴며 토하고픈 모정의 노을력, 이렇게. 모정의 노을력, 이렇게. 3월의 첫 휴일 마지막 밤, 문 열어 배웅한 부모님 가는 길에 청아한 봄날 씻어주는 환영의 첫 꽃피가, 황홀한 불빛들하게서 연주한 요란한 음률, 꽃피가 황홀한 불빛들하게 음률 타고 아직은 조금 시리게 내리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요. 자, 부모님 제삿날 교정본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들어보세요. 자, 부모님 제삿날입니다. 나오세요. 부모님 제삿날 물망초. 봄 길목 내 디딘 발자국 위에 길지도 짧지도 않은 밤 뒤척이는 악몽. 놀라 달려온 남편의 저지로 멈춰진 공포의 여운자락. 희뿌연 창문틀을 눈길로 잡고 일어났다. 추위에 소진해버려 뒤처진 바람결 젖은 새벽을 나르고 있다. 큰 아들집 찾아오는 부모님 영전에 가고파 잿빛구름 드리운 하늘 이고 봄길 나섰다. 생전에 그토록 좋아했던 온기 남은 콩시루떡 위에 딸의 마음 헤아린 젓가락이 얹혀졌다. 당신의 은밀한 둥지 속 그리움, 양수에 머뭉클인 태아적 내 모습이 물 그림자로 일렁이고, 꽁꽁 묶어둔 한 송이 설움은 두 분 책상 앞에 아기처럼 뒹굴며 토하고픈 모정의 노을력. 3월의 첫 휴일 마지막 밤, 문 열어 배웅한 부모님 가는 길에 청한 봄날 씻어지는 환영의 첫 꽃비가 황홀한 불빛들하게 음률 타고 아직은 조금 시리게 내리고 있다.
네, 칠교육사님이 방금 자 시를 하나 보내왔네요. 봄이 오는 어느 날, 봄이 오는 어느 날, 봄 오는 어느 날, 봄이 오는 어느 날, 봄 오는 어느 날, 봄 이를 빼도 될까요? 봄 오는 어느 날, 봄 오는 날, 봄 오는 어느 날, 예, 원본입니다. 자, 어두운 하늘 밑에 무거워진 구름이 하소연하면 고운 향수 촉촉 이 뿌려도 되죠? 곡제 촉촉이 뿌려 지난 그리움에 젖어든다. 이렇게 새록새록 피어나는 추억들 푸른 햇살에 빛나고 예. 아른아른 떠나는 뿌연 능개, 능개비라고 않고 능개라고 하죠. 능개비라 하지 않고 능개라고 할 거야. 능개. 해볼까? 는개라고 할 거예요. 능개비라고도 하지만 능개가 맞아요. 여기 안개비보다 조금 굵고 이슬비보다 조금 가는 비. 그러니까 능개비라 하지 말고 능개가 나은 것 같아요. 능개가 원래 맞아. 능개. 아른아른 떠나는 능개. 갓 쓰고 찾아온 민들레씨 둥지 틀 자리 찾아준다. 갓 쓰고 찾아온 민들레씨 둥지 틀 자리 찾아준다. 이렇게. 아른아른 떠나는, 뿌였는 게, 갓 쓰고 찾아온 민들레씨 둥지 칠 자리 찾아준다 이렇게 예. 거리면 앞말에 붙어요. 겉 퍼득거리며 날아든 참새 때 소란스러운 게 수다니까 참새 때의 수다가 반짝이는 눈빛 굴린다 반짝이는 눈빛 굴린다. 예. 연연한 사랑에 속살거리며 그리는 김액. 갑자기 왜 김액, 막 가연 이런 단어를 써요? 예. 되도록이면 이런 단어 안 쓰는 게 좋죠. 연연한 사랑에 속살거리며 그리는 김액. 연연한 사랑에 속살거리며 가연 다지며 날아드는 연세에 시선 머문다. 연연한 사랑에 속살거리며 연연한 사랑 속살거리는 엽서에 시선 머문다. 그럼 어떨까? 연연한 사랑 엽서에 연연한 사랑 속살거리는 엽서에 시선 머문다. 이게 좋지 않을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봄 오는 어느 날, 교정본입니다. 자, 어두운 하늘 밑에 무거워진 구름이 하소연하면, 이건 동시 성향이 있거든요. 이건 안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는 안 쓰는 게 너무 평이하잖아요. 어두운 하늘 밑에 무거워진 구름이 하소연한다. 이거는 동시 성향이 있고, 평이하니까 그냥 없애고, 이러면 어떨까요? 예. 이렇게, 고운 향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고운 향수, 촉촉이 흩뿌려, 지난 그리움에 젖어든다. 아주 좋죠. 예. 그 다음에, 새록새록 피어나는 추억들, 푸른 햇살이 빛나고 좋고, 아른아른 떠나는 뿌연 능게, 그냥 뿌연을 안 해도 능개가
아르나는따라는 게 이렇게 갓 쓰고 찾아온 민들레 씨 둥지칠 자리 찾아준다 이렇게 허득거리며 날아든 참새 떼의 수다가 반짝이는 눈빛 굴린다 이렇게 그리고 연연한 사랑 속살거리는 엽서에 들녘엽서 연연한 사랑 속살거리는 봄 엽서 속살거리는 엽서에 푸른 엽서에 연두빛 엽서에 연두빛 안 썼나? 연두빛 엽서에 시선 머문다. 연두빛 엽서에 시선 머문다. 연두빛 안 썼죠? 연두빛 안 썼지? 연두빛 안 썼어요.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나오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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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봄 오는 어느 날, 7963. 고운 향수 촉촉이 뿌려 지난 그리움에 젖어든다. 새록새록 피어나는 추억들 푸른 햇살에 빛나고 아른아른 떠나는 능계 갓 쓰고 찾아온 민들레씨 둥지틀 자리 찾아준다. 퍼득거리며 날아든 참새떼 수다가 반짝이는 눈빛 굴린다. 연연한 사랑 속살거리는 연두빛 엽서에 시선 머문다. 네, 이치로사님, 교수님 톡에 사행시 올려쇼. 네, 지금 요 그림이 연두빛 연서 아니에요, 여러분? 연두빛 연서, 이거. 네, 연두빛 연서. 다량님, 푸변이 아직 하시지 않았어요. 아직 하시지 않았어요. 게시판에 없던데요. 카톡으로 보내셨는지요? 네. 김부빈이 9시 지나서 톡에 올렸어요. 예. 7964님 교수님 교정 감사합니다. 다량님 교수님 댓글 보셨으니까 이제 교정하시겠네요. 예. 다량님 7964님 시 이쁘네요. 멋져요. 예. 아, 인화님 예쁜 시신 멋져요. 예. 꽃연주님 7963님 시 귀엽네요. 예. 다량님 교수님 김부빈이 시 카톡에 보내셨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치로사님, 짝짝짝, 7964님, 시신 멋져요. 송실님, 예쁜 봄이 왔네요. 7964님, 시 이뻐요. 네. 김부배님, 7963님, 시신, 예뻐요. 멋져요. 7964님, 모노님들 격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치로사님이 사행시를 올렸고요. 네. 그리고, 네, 첫사랑님이 강변의 봄을 올렸습니다. 예, 강변의 봄. 예. 강변의 봄으로 올렸는데요. 자, 첫사랑님 거 하고, 이치로사님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변의 봄, 강변의 봄입니다. 강변의 봄. 자, 물 그림자, 물 그림자, 물 그림자, 물 그림자. 물 그림자는 한 단어예요. 물 그림자. 물 그림자가 한 단어야. 예. 물 그림자가 한 단어일 거야. 물 그림자, 물 그림자가 굳어진 단어일 거예요. 물 그림자, 물 그림자, 물에 비치어 나타난 그림자를 물 그림자라는데 이게 한 단어예요. 한 단어, 한 단어. 물 그림자 풀어헤친 계절의 나이테 걸어 잔가지 은 안에도 잔가지 숨결 밟으며 숨결 잔가지 숨결 밟으며 이렇게. 연초롱 물든 그리움, 연초롱 물든 그리움, 아, 샛강 돌아 넘는
색강 도란 넘는 엉킨 물살 풀고 섰다. 예, 풀고 있다. 풀고 있다. 연초록 물든 그리움, 색강 돌아넘는 엉킨 물살 풀고 섰다. 풀고 있다 해도 되지. 풀고 있다. 이렇게. 산천 넘어 세월 가르며 산천 넘어 세월 가르며 산천 넘어 세월 가르며 아픔도 다독여 가슴 식히면서 날선 식히면서 날선 바람으로 날선 식히면서 날선 바람꽃 피우며 그러면 어쩔까? 날선 바람꽃 피우며 산천 넘어 세월 가르고 묘묘로 끝나면 안 되니 가르며 피우며 하면 안 되니까 산천 넘어 세월 가르고 아픔도 다독여 가슴 식히면서 날선 바람꽃 피우며 예, 피우며 그다음에 추억에 잠든 별들 추억에 잠든 사랑 예, 별들 하지 말고 추억에 잠든 사랑 나누던 곳 시름 깊은 요정 강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시름 깊은 요정 젖은 낫다리 은빛 물로 오른다 젖은 시름 깊은 요정 요놈이 요정 요놈이 젖은 은빛 물로 오른다. 이것도 좋죠. 젖은 은빛 물로 오른다. 추억에 잠든 사랑으로 이런 방법도 있고. 자, 추억에 잠든 사랑으로 시름 깊은 요정 이놈이 젖은 은빛 물로 흐른다. 이래 되고. 그래 되죠? 자, 멋지죠? 예, 강변의 봄. 자, 교정본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나오세요. 짠, 짠. 강변의 봄. 첫사랑. 물그림자 풀어 헤친 계절의 나이테 걸어 잔가지 숨결 밟으며 연초록 물든 그리움 색강 돌아넘는 엉킨 물살 풀고 있다. 산천 넘어 세월 가르고 아픔도 다독여 가슴 식히면서 날선 바람꽃 피우며 추억에 잠든 사랑으로 시름 깊은 여정 젖은 은빛 물로 흐른다. 됐죠? 예. 네, 다량님 강변의 봄이 그려지네요. 멋져요. 7964님 강변의 봄시 멋지네요. 예, 2754님 강변의 봄 멋진 강변의 봄 시신 멋집니다. 다량님 어머님들 업 해주세요. 네, 업좀 해주세요. 업좀 해주세요. 업. 자, 다량 12시에 또 한번 해주세요. 네, 다량님, 이쁜 교정, 감사드려요. 네, 송실님, 강변에 예쁜 봄이 왔네요. 시신 멋집니다. 네, 인화님, 강변의 봄, 아름다운 사연, 가득한 사랑의 추억 흐르네요. 멋져요. 네. 자, 이번에는요, 이치로사님의 사행시가 올라와 있네. 자신만만이 올라왔네요. 네.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네, 교정본.
자신만만 자몽련 보들에 보들합게 보들에 자몽련 보들에 감아올린 눈부신 속살 이렇게 예, 자몽련 보들에 감아올린 눈부신 속살 신비한 리듬 띠고 타고 시샘하듯 요란하다 좋아요 만남의 여백 좋고요 만남의 여백 향기, 만남의 여백, 만남의 여백은 향기, 여백의, 만남의 여백 향기, 웅설에 솟아올라. 만남의 여백은 향기, 향기로, 웅설에 솟아나, 솟아올라. 만산의 붉은 그리움, 하르르 애처롭다. 오, 좋아요. 만산의 붉은 그리움, 여백은 향기로 몽실에 솟아올라. 만산의 붉은 그리움, 붉은 그리움 되어. 붉은 그리움, 만산의 붉은 그리움 되어. 하르르 애처롭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만남의 여백은 향기로 웅설에 솟아올라 만산의 붉은 그리움 되어 만산의 그리움 되어 만산의 그리움 되어 만산의 붉은 그리움 되어 만산의 그리움 되어 하르르 애처롭다 붉은 그리움 자몽련이니까 만산의 붉은 그리움 되어 하르르 애처롭다 이게 좋은데요? 예, 좋은 것 같은데. 자, 자박자박 꽃불 켠 꽃불 띄고 켠 봄바람 하롱하롱 오 좋아요. 신명난 꽃샘추위 춘설의 외침으로 신명난 꽃샘추위 자박자박 꽃불 켠 봄바람 하롱하롱 신명난 꽃샘추위가 아니라 신명나 그래가지고 꽃샘추위에도 춘설의 외침으로 만산의 붉은 맨발 매혹의 고백으로 만남의 신비로움 만남의 신비로움, 절이 고이 품고서, 만산의 붉은 맨발, 매혹의 고백으로, 만남의 신비로움, 절이 고이 품고서, 고백, 춤에도 춘설, 봄바람 하롱하롱, 신명나 꽃샘추위에도, 꽃샘추위에도 마음껏 외친다 이렇게 마음껏 외친다 자박자박 꽃불 켠 봄바람 하롱하롱 신명나 꽃샘추위에도 마음껏 외친다 만산의 붉은 맨발 매혹의 고백으로 만남의 신비로움 저리고이 품고서 됐잖아 이렇게 해야지 예. 자 자줏빛 목련 목 목련아 목련 자줏빛 목련 자줏빛 목련이요, 눈부신 속살, 애처롭다, 신실한 봄의 언약, 꿈향 가득 품고서, 만삭의 설레임, 만삭의 설레임, 그 달콤한 나랏짓으로, 만산의 붉은 그리움되어 만산의 붉은 그리움으로 쉼없이 번근다 이래야지 예. 다 좋은데요 오, 이 당선작 나오겠네요 예. 당선작 나오겠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오세요 짠
사행시 2754. 차명륜 포들에 감아올린 눈부신 속살. 신비한 리듬 타고 시샘하듯 요란하다. 만남의 여백은 향기로 뭉슬에 솟아올라 만산의 붉은 그리움 되어 하르르 애처롭다. 자박자박 꽃불 켠 봄바람 하롱하롱 신명나 꽃샘 추위에도 마음껏 외친다. 만산의 붉은 맨발 매혹의 고백으로 만남의 신비로움 저리고이 품고서 자줏빛 목련이여 눈부신 속살 애처롭다. 자줏빛 목련의 눈부신 속살 애처롭다. 눈부신 속살, 속살이 애처롭다. 신실한 봄의 언약 꾸며 가득 품고서 만삭의 설레임 그 달콤한 날의 짓으로 만산의 붉은 그리움으로 쉼없이 번근다. 됐죠? 네, 김부배님, 이치로다님, 멋진 사행시입니다. 아주 예쁘네요. 장원할 거예요. 짝짝짝, 미리 박수 보냅니다. 짝짝짝. 지금 김부배님도 사행시 장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수진님도 사행시 장원했죠. 장원한 분들이 많아요. 장원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팀에 장원한 분들이, 자 봐봐, 장원한 분이 역대 우리 팀의 사행시 장원이 김부배님 너하고 나, 김부배님 너하고 나가 돼 있어요. 김부배님 너하고 나 장원했어요. 장원, 김부배님 너하고 나, 아 너만을 생각하며 보내 하루 종일 그렇게 보내 고비고비 치솟는 그리움 누르며 나의 하늘이 허락하는 날까지. 김부배님도 장원했고 다량님도 장원했어요. 하면 된다. 하늘소리, 바람소리, 물길소리, 면면이 스치는 그리움소리, 된소리, 길목, 모퉁이에 내리는 소리, 다람쥐 발자국 총총총 남기는 소리, 이렇게 하고 장원했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 팀에 장원이 많죠. 예. 노현이님도 장원했는데 요즘에 노현이님 안 오대요? 안 오네요. 예, 입동소설 입 밖으로 돌고 돌아 사랑은 피어나고 동틀녘 햇살은 속살 간지리는 갯바람에 춤추고 소금처럼 하얗게 하늘에서 추억이 내린다. 설핏한 그리움 모른 척 가슴 후비고 있는데 이래갖고 됐고요. 아 백합향님도 장원했어요. 오늘 백합향님 안 왔어요? 예, 안 왔네요. 예, 나도 잘해 나날이 보고픈 맘 책갈피에 끼워놓고 도도한 향기 펼쳐 고운 날 엮어가다 잘 익은 예쁜 꽃송이 소롯이 붉어질 때 해질녘 침묵 타고 뜨거운 밤이 내린다. 이래가지고 장원해서 우리 팀이 장원 많이 해요. 예. 아, 이번에는 이치로사님이 장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우와 김부배님은 다량님의 사행시 장원 작품이 이뻐서 애우고 있대요. 오 애우고 있대요. 김부배님 네, 이치로사님 멋진 사행시예요. 네. 나 다량님, 이치로사님 한 편의 사행시를 쓰셔도 깊이 있는 시 멋져요. 장원하세요. 강주 가면 커피 사주세요. 예. 네. 강주 가면 커피 사주세요. 얼마든지 오십시오. 예. 네. 송실님, 이치로사님 사행시 멋지네요. 당선되길 바랍니다. 네, 인화님 사행시 세 편 모두가 멋진 작품입니다. 수상의 꿈이 서려 있네요. 이치로사님 교수님 교정 예뻐요. 감사해요. 다리양님 와 새롭네요. 야 2016년 4월에 장원한 것 같네요. 예, 김부배님 다리양님 장원 사행시 장원 작품 예뻐가지고 애우고 있어요. 예, 아 어떤 건데? 다리양님의 사행시로 애우고 있대요. 어떤 건데? 아까 했는 건데? 아, 다량님의 사행시가 뭐예요? 다량님의 사행시가 이걸로 애우고 있대요. 다량님의 사행시 나와라.
아, 이걸 김부배님이 이걸 외우고 있대요. 하면 된다. 다래양. 하늘 소리, 바람 소리, 물길 소리. 면면이 스치는 그리움 소리. 된소리, 길목, 모퉁이에 내리는 소리. 다람쥐, 발자취, 청청청 남기는 소리. 외우기도 좋네. 외우기도 좋아. 이거 외우면 되겠네. 야, 다래양님이 인기입니다. 다래양님이 아, 김부배님이 다량이 시를 외워줬다니까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죠? 예. 다량님, 부변이 장원 작품 역시 깊이 있고 멋져요. 네. 아, 이치로사님, 장원하신 분들 멋지네요. 짝짝짝. 아, 꿈과백님, 반갑습니다. 네. 다량님, 부변이가 늘 저를 이뻐해 주셔서 잘 견디고 있잖아요. 칠국사님, 꿈과백님, 어서오세요. 다량님, 아, 부변이 다리양님이 많이 사랑하는 거 알죠? 예, 1754님, 문현님들 고맙습니다. 꿈과백님, 7964님 반가워요. 네, 꼬전주님, 이미 당선되었어요. 다리양님, 강주 가도 교수님께 연락드리지 않을 건데요. 1754님, 목련님만 살짝 연락할 거라고? 사람이 말이야, 차별하고 그래. 나도 사람이라고! 꿈과백님, 부변이 다리양님, 영자님, 반가워요. 부변이 꿈백님, 어서와요. 예, 다량님, 교수님, 저도 모르는데요. 부비 언니는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기뻐요. 예, 한턱 내세요. 예, 다량님은, 아, 김부배님 만나면, 예, 한턱 내세요. 네. 그 있잖아, 그, 뭐지? 아, 무슨 커피? 예, 고구마 라떼. 고구마 라떼 사주세요. 네. 나는 고구마 라떼가 제일 맛있더라고. 예? 아니야. 이치로사님, 꿈백님, 어서오세요. 송실님, 꿈백님, 반가워요. 다량님, 네 교수님. 인화님, 꿈백님, 와락, 반가워요. 꿈밤님, 장원 수상작, 멋져요. 부변이, 다량님, 다 멋져요. 네. 꿈백님, 인화님, 와락, 아라치님, 교수님, 기우세요. 내가 왜? 못생겼다며. 응? 못생겼다며. 왜 기워, 또? 다량님, 부변이 한턱 두턱도 낼게요. 오. 다량님, 한턱 낼 때, 저는, 고구마 라떼 사주세요. 고구마 라떼가 제일 맛있어. 꿈가백님, 아라치님, 와락. 교수님, 아, 다량님, 교수님 혼자 사도 돼. 야! 사람이 말이야. 사람이 말이야. 그 인쇄가, 알았어. 내 자판기 사 자판기 커피 내가 빼먹은다. 알았어. 고구마 라떼 안 먹어. 안 먹을 거야. 다량님, 교수님 혼자 사도 돼요. 아라치님, 크크크. 꿈가미님, 주문만 하세요. 문호님들, 수상 못해도 제가 쏠게요. 서울로 고고고. 네, 다량님, 죄송합니다. 교수님, 괜찮아요. 예. 네. 자, 지금이 45분인데요. 여러분 작품들 다 했는데요. 다량님 그 했고, 물망초님 했고, 첫사랑님 그 했고, 아통님 했고, 꿈과백님, 아, 꿈과백님 건 있네요. 8148님 했고, 3645님 했고, 꿈과백님 께 있는 것 같은데? 꿈과백님 께 있는 것 같아요. 어? 어디가 있었는데? 꿈과백님께 있었는 것 같은데요. 봄비는 했고요. 꿈과백님 봄비는 했어요. 이게 경칩인가 있던데. 예, 경칩이 있네요. 아, 지금 46분인데요. 자, 이걸 해버릴까요? 예, 꿈과백님의 경칩이 있네요. 자, 개울은 경칩인데요. 개울은 사르름 감춰버리고, 사르름 자취 감추고, 늘어선 국숫발 같이 쌀비 내린다. 쌀비. 예. 이건 뭐야? 쌀비가 있어요? 쌀비? 개울은 사르름 감추고, 늘어선 국숫발 같이. 사르름 감추고는 할 필요 없잖아요. 개울은 늘어선 국술 국술빨 같이
쌀비가 뭐야? 쌀비가. 쌀비가 뭐지? 쌀비가 뭐야? 쌀비. 쌀비가 있어요? 쌀비? 아, 꼭 필요할 때 적당하게 내리는 비를 쌀비라 그래요? 오. 아, 세상에, 이거 처음 들어봐. 아, 아라찌님 것도 있어요? 아라찌님 거 있어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개울은 늘어진 국수발 같이 쌀비 내린다. 예. 개울에는 그래야지. 개울에는 늘어진 국수발 같이 쌀비 내린다. 이렇게. 이래야 되나. 발가벗고 엄동 건너온 푸른 벗을 푸릇푸릇 마중한다. 이렇게 동시로 쓰지 말라니까. 동시로 쓰지 말라고. 수양버들이 푸릇푸릇 마중한다. 이 정도. 길섭, 마른 풀잎 사이, 내민 촉, 벌컥벌컥 마신 쌀비. 아, 쌀비 한번 썼으면 쓰지 말고. 길섭, 마른 풀잎 사이로 중얼거리듯, 중얼거리듯 초록이 웃는다. 이거 좋잖아요. 중얼거리듯 초록이 웃는다. 이렇게. 부산 떨며 삶의 환상곡 부르는 냉이 달래 쓴바귀 민들레가 세수하고 나들이 서두른다. 부산 떨며 환상곡까지는 하지 말고 냉이 달래 쓴바귀 민들레가 세수하고 난해도 나들이 나선다. 나들이 서두른다. 거짓없는 말투, 겁없이 흘러가는 물소리, 부지런히 일삐를 나른다. 이거는 하지 맙시다. 이건 하지 마시고. 나는 사랑하는 그대가 그립다. 혹 어디서 달려와 우산 하나 뜰까? 기다림 반반, 설렘, 램이 어에이지. 설렘, 봄비에 젖어. 걷는 길이 환하다.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것을 그냥 기다림 반반, 기다림 반만, 기다림 반반, 기다림과 기다림 설렘, 기다림과 설렘 반반, 기다림 반반, 설렘 반반, 걷는 길이 환하다. 투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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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걷는다 이러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읽어볼까요? 야, 경칩입니다. 경칩. 아, 교정본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경칩, 꿈고박이 백. 개울에는 늘어진 국수발 같이 쌀비 내린다. 수양버들이 푸릇푸릇 마중한다. 길섬 마른 풀잎 사이로 중얼거리듯 초록이 웃는다. 부산 떨며 냉이 달리 쓴바귀 민들레가 나들이 서두른다. 기다림 반반, 설렘 반반, 걷는 길이 환하다. 투두둑 투두둑 함께 걷는다. 좋죠?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거 있네. 에? 부천시입니까? 부천시. 짧은 시입니까? 짧은 시. 교정본. 너의 나래치세. 좋은 생각이 났어. 부천 생각. 여기가 딱이야. 맛깔스러운 이곳. 이렇게. 너의 나래치세. 생각났어. 그러면 되지. 너의 나래치세 생각났어. 부천, 아름다운 부천. 아, 아름다운 부천, 부천, 아름다운 부천.
여기가 딱이야. 맛깔스런 이곳 이러면 되잖아. 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이면 28장가? 28? 그러면 기시에 속한대. 23자 이상은 기시에 속해요. 요거 보면 기시예요, 기시. 너의 나리짓에 생각났어. 아름다운 부천, 여기가 딱이야. 아름다운 부천, 너의 나리짓에 생각났어. 이렇게. 너의 나리짓에 생각났어. 요건 기시에 속해요. 부천시 기시에. 23자 이상이면 기시에, 기시에요. 23자 이상이면. 이건 지금 28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8자예요, 28자. 그러면 이건 기시에 속해요, 기시에. 기시에 속합니다. 예. 24자 이상은 기시예요. 예. 자, 부천시 꿈과 계획. 너의 나래치세 생각났어. 아름다운 부천. 여기가 딱이야. 맛깔스런 이곳. 이렇게. 알았죠?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라찌님이 작품 보냈어요? 아라찌님 작품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아라찌님 작품 있어요? 아라찌님 작품 있다고? 못 봤는데? 아라찌님 작품 보냈다고요? 아라찌님이 작품이 있다고요? 못 봤는데요. 아, 전에 보낸 게 있다고? 전에 보낸 게 있어요? 예. 전에 보낸 게 있다고? 전에 보낸 게 어디가 있나요? 예. 전에 보낸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전에 보낸 거 거의 다 했는데. 예. 전에 보낸 것들 다 했는 것 같아. 그때 트럭도 했고, 개구리도 했고, 각설이는 안 했는가요? 각설이? 각설이는 안한것 같은데? 각설이, 이거 안 했죠, 이거. 이거 안 했죠? 예,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까요? 이거 안한것 같아요. 각설이. 각설이. 이렇게. 자, 이거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라찌님의 대명항엔 늘 각설이가 있다. 각설이가 있다. 전에 듣기로는 58년 개띠. 주체 못할 끼에 각설이가 천직이라고 말하는, 친구다. 이렇게. 어느 날, 장구를 손봐서 가져온 각설이, 예쁜 마누라를, 함께 데리고 다니는 친구. 그냥 친구로 계속 가? 친구, 이렇게. 친구. 대명항, 초입 건물에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는 친구. 말장단이 참 걸, 참으로, 말장단이 참으로, 참으로 걸찌다. 절에 손님이 오면 가끔 바람 쐬러
갔던 라이브 카페. 음향이 좋아. 에코가, 음향 좋고, 에코도 빵빵해서 나는 그곳에서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다. 예. 각설이가 내민 호박엿은, 그 맛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른다. 난 앉은 띄고 자리에서 엿두 팩을 개눈 감추듯 먹어치운다. 예. 채와 넌, 그 신명이 타고났다. 우째 나랑 각설이하고 살아갈까? 이렇게. 싫어. 이렇게. 장구 북 꽹과리 장단에 정신없이 흥을 다꾸는 날은 특히 꼬심이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각설이 마누라는 더 난리다. 언니, 우리 신랑이랑 각설이 해봐. 우리 신랑이랑 각설이 해봐. 됐다고 봐. 됐다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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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안 해. 이래야지. 예. 며칠 뛰고 전, 대명왕을 갔는데, 며칠 전 대명항에 들렀는데, 각설이가, 안 보였다. 언제부턴가 보이지 않는 각설이. 봄 기운 띄고 따라, 아랫역으로 돈 벌러 갔나? 물음 펴지 말고. 가끔 날 꼬시던, 그 각설이가 날 꼬시던 그 각설이가 가끔 궁금하곤 하다. 날 꼬시던 그 각설이가 가끔 궁금하곤 하다. 이렇게. 됐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3645님 거 했고, 8248님 했고, 꿈고박이백님 거 했고, 아통님 거 했고, 첫사랑님 거 했고, 물망초님 거 했고, 다량님 거 했고, 8248님 것까지 다 했죠. 예, 2754님 거 됐고, 7963님 거 됐고, 안한분 없죠? 다 했죠? 예, 다 했습니다. 예, 송실님 각설이 안 했어요. 네, 꿈과백님, 송실님, 자야님 당선 안 되어도 밥 살게요. 고마워요. 네, 2754님 하하하. 2754님 꼭요. 네, 꿈과백님 넵. 네, 다량님, 교수님, 꽃연주님 카톡에 글 올렸다고 몇 번이나 댓글 달았어요. 언제 또 올렸어요? 예, 꽃연주님 거 있다고? 꽃연주님 없는데 자리에? 꽃연주님 거 있다고? 봄비? 꽃연주님 나가버렸는데? 꽃연주님 나가버렸어. 12시 넘었는데? 꽃연주님 거 있다고?
꺼전주님이 보낸 게 있대요. 봄비가 있네요. 봄비를 보냈네요. 예. 그럼 이거 하고 마무리할까요? 예. 꺼전주님 거 마무리하고, 자, 꺼전주님 거 마무리하고, 오늘, 문을 닫겠습니다. 예. 꺼전주님의 봄비가 있네요. 자, 꺼전주님의 봄비를 우리 방송 중에 올렸는가 봐요. 예. 방송 중에 올린 것 같은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봄비입니다. 2월이 떠난 자리에, 2월이 떠난 자리에 봄이 찾아온다니 떠나보냈다? 뭔 말이야? 2월이 떠난 자리에 봄이 찾아온다니 떠나보냈다고? 그대 머려지니 그리움으로 남는다. 여기서 바로 시작해야지. 이거는 알지 말고. 그대 멀어지니 그리움으로 남는다. 이렇게. 꽃샘바람이라고 한지 꽃샘추위 다가와 촉속이 적신다. 산골짜기에 숨어든 잔설, 찾아 녹이며 산골짜기에 숨어든 잔설 찾아 녹이며 꽃향기 따라오겠지. 개운에 감추인 상은, 빗물로 씻어주며, 설레는 마음 담아와, 툭툭, 건드리겠지, 해야지, 건드리겠지, 툭툭, 건드리겠지, 겠지, 살랑살랑 다가온 바람, 술쩍이겠지, 술쩍, 팔짱 끼고 꽃길 걷잔다, 꽃 피우고픈 그대 눈물은 기다리지 않아도 오는 봄이 아니라 그대 눈물은 기다리지 않아도 오는 봄. 그냥 오는 봄이 아니라 그러지 말고 오는 봄 해버리지 뭐. 기다림 속에 애전이 다가오는 봄 이래버리지. 기다림 속에 애잔이 다가오는 봄 이렇게. 그대 눈물은 기다리지 않아도 오는 봄, 기다리지 않아도 오는 봄, 오는 봄, 기다림 속에 애잔이 다가오는 봄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자, 봄비입니다. 봄비 교정본. 읽어볼까요? 자, 봄비 나오세요. 봄비, 꽃연주. 그대 멀어지니 그리움으로 남는다. 꽃샘추위 다가와 촉촉이 적신다. 산골짜기에 숨어든 잔설 찾아 녹이며 꽃향기 따라 온다. 그래야지. 꽃향기 따라 온다. 교훈에 감추인 상은 빗물로 씻어주며 설레는 마음 담아와 툭툭 건드린다. 살랑살랑 다가온 바람, 슬쩍 팔짱 끼고 꽃길 걷잔다. 그대의 눈물은 기다리지 않아도 오는 봄, 기다림 속에 애잔이 다가오는 봄. 그대의 눈물은
기다리지 않아도 오는 봄비, 이렇게 기다림 속에 애잔히 다가오는 봄, 앞에가 봄비죠. 그냥 봄으로 올까? 그대 눈물은 기다리지 않아도 오는 봄비, 봄으로 해? 봄으로 올까? 기다림 속에 애잔히 다가오는 봄, 이렇게. 괜찮죠? 예. 괜찮습니다. 자, 다리양님, 꼬전주님, 별풍선입니다. 땡큐. 우파리, 리트 피드 와인. 땡큐. 아, 인화님, 예쁜 봄비가 젖어드네요. 다리양님, 봄비 가슴으로 젖어들어요. 예. 아, 아라치님, 캬, 좋다. 네. 7963님, 꼬전주님, 봄비 예뻐요. 예, 김부배님, 멋진 시신, 봄을 반기네요. 짝짝짝. 송실님, 예쁜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네요. 멋집니다. 다량님, 봄비 멋져요. 꼬전주님, 교수님, 교정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다 했죠?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아, 8248님, 그리고 500님, 그리고 꼬전주님, 아라치님, 송실님, 이치로사님, 김부배님, 7963님, 다량님, 꿈과백님, 인화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별풍선 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송실님, 다리양님, 김부배님, 그리고 인화님, 예, 그리고 시별풍선 쏴주신 다리양님, 아, 3645님, 그리고 송실님, 아, 7963님, 아, 그리고 꼬전주님, 네, 예, 송실님, 아, 송실님은 100개나 쏴주세요. 예, 아,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려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구문학상 두세 개 이상 꼭 받게 될 겨 믿습니다. 오늘 다량님하고 또 누구였죠? 다량님하고 푸르노스님하고 이렇게 상을 받아서 우리가 233개 문학상을 이루게 됐습니다. 올해 내 300개 돌파하리라고 봅니다. 네, 자, 모든 문학상을 또 수상하시는 분들에게, 또 앞으로 수상할 분들에게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와라. 짠. 짠. 짠짠. 나와봐. 자, 나와봐. 네, 꼬전주님, 교수님, 교정 감사해요. 이치로사님, 봄비 시심 예뻐요. 이치로사님, 교수님, 문우님, 수고하셨어요. 아라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치로사님, 편안한 밤 되세요. 아라치님, 저도 이제 퇴근 준비합니다. 아라치님, 안녕히 주무세요. 이치로사님, 굿밤 되세요. 아라치님, 축하드립니다. 네, 꿈과백님, 축하합니다. 오늘 수상한 멋진님, 짝짝짝. 송실님, 다량님 만세. 푸르노스님 만세. 교수님 만세. 땡큐. <웃음> 낭송 안 해줬어요? 낭송 해드릴까요? 낭송 안 해줬대요. 아, 깜빡 잊었어요. 예. 낭송 안 해줬대요. 예. 바쁜 분들이 다 가버렸는데, 어떨까? 예. 오늘 낭송 안 해줬다는데요? 낭송 해드려요? 낭송 해드릴게요. 낭송 안 해줬대요. 예.
월간지 문학공간 특선 시리즈 첫 번째 지리산의 밤 박덕은 검고 깊고 검게 환하다. 좀 전까지 닫혀있던 아버지의 산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다. 선자락의 까만 미닫이가 소리 없이 덜커덕거리며 움직이고 있다는 걸 눈치치지 못한 가슴들. 입구를 향해 모로 누워 잠든다. 그런 날은 의뢰 양들이 울타리 넘어 망망한 들판으로 가는 꿈을 꾼다. 세월의 눈시울은 아버지의 손잡고 비탈을 뛰어넘는다. 따뜻한 끈처럼 뒤따르던 걸음들은 허구렁에 빠질 걱정 없어 해남제 숲길에서는 늘 전설이 되어 흘러간다. 무릎에 힘을 줘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걸 안 이후로 달아진 뒷굽은 움직일수록 불안을 감추기에 바쁘다. 금세 돌아오겠다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지 못한 이후 숲은 갈림길마다 저마다의 손금을 그리고 있다. 아스라이 사라진 여분의 삶은 아직도 밑동마저 메마르다. 먹물 같은 한숨이 신발 밑창으로 스며들면 방향 잡기에 으슥하고 소란스러워 잠시 발걸음 멈춘다. 아우성에 열린 문틈으로 내보이는 손금이 낯익다. 달빛 어루만지는 어린 기억의 손처럼 까무룩한 바위길 갓분이 넘어 하동에서 거림 계곡으로 가는 산모롱이 두런두런하고 아버지의 너른 손 닮은 밤하늘과 마주 잡은 별빛 넘어질 염려 없어 앞장서 흥얼흥얼 걸어간다. 견줄만하다. 견지낚시, 견지살, 닭의 겨드랑이에 붙은 살, 견칫돌, 견학가다, 견학오다, 견학갔다오다, 견학시켜주다, 견학다니다, 견학보내다. 강변의 봄, 첫사랑. 물그림자 앞으로 헤친 계절의 나이테 걸어 잔가리 숨결 밟으며 연초롱 물든 그리움 색강 돌아 넘는 엉킨 물살 풀고 있다. 산천 넘어 세월 가르고 아픔도 다독여 가슴 식히면서 날선 바람꽃 피우며 추억에 잠든 사랑으로 시름 깊은 여정 젖은 은빛 물로 흐른다. 부모님 제삿날 물망초 봄 길목 내디딘 발자국 위에 길지도 짧지도 않은 밤 뒤척이는 악몽 놀라 달려온 남편의 저지로 멈춰진 공포의 여운자락 희뿌연 창문 틈을 눈길로 잡고 일어났다. 추위에 소진해버려 뒤처진 바람결 젖은 새벽을 나르고 있다. 큰 아들집 찾아오는 부모님 영전에 가고파 잿빛 구름 드리운 하늘 이고 봄길 나섰다. 생전에 그토록 좋아했던 원기남은 콩시루떡 위에 딸의 마음 헤아린 젓가락이 얹혀졌다. 당신의 은밀한 둥지 속 그리움 양수에 몸 웅크린 태아적 내 모습이 그림자로 물그림자로 일렁이고 꽁꽁 묶어둔 한 송이 서름은 두 번 제쌍 앞에 아기처럼 뒹굴며 토아가픈 모정에 놓을려 3월의 첫 휴일 마지막 밤 문 열어 배웅한 부모님 가는 길에 청아한 봄날 씻어주는 환영의 첫 꽃비가 황홀한 불빛들에게 음률 타고 아직은 조금 시리게 내리고 있다. 봄 어느 날 7963 고운 향수 촉촉이 뿌려 진한 그리움에 젖어든다. 새록새록 피어나는 추억들 푸른 햇살에 빛나고 아른아른 떠나는 는게 가쓰고 찾아온 민들레시 둥지틀 자리 찾아준다. 퍼득거리며 날아든 참새떼의 수다가 반짝이는 눈빛 굴린다. 연연한 사랑 속살거리는 연두빛 엽서에 시선 머문다. 사행시 2754 자몽년 보들에 감아올린 눈부신 속살 신비한 리듬 타고 시샘하듯 요란하다. 만남의 여백은 향기로 뭉슬에 솟아올라 만선에 붉은 그리움 되어 하르르 애처롭다. 자박자박 꽃불 켠 봄바람 하롱하롱 신명나 꽃샘 치유에도 마음껏 외친다. 만산의 붉은 맨발 매혹의 고백으로 만남의 신비로움 저리고이 품고서 자줏빛 목련 내 눈부신 속살이 애처롭다. 신실한 봄의 언약 꿈향 가득 품고서 만삭의 설레임 그 달콤한 날의 짓으로 만산의 붉은 그리움으로 쉼없이 펑근다. 다 했나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꼬전주님, 송실님, 김보배님, 다리양님,
꿈과 백님 멋져요. 네, 좋은 밤 되세요. 송실님, 문우님들 굿밤 되시고 내일 또 옹기종기 모여 열공합시다. 네, 그럽시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언제죠? 오늘이 화요일인가요? 그러면 수요일 밤 10시, 수요일 밤 10시에 만나요. 네, 잘 자요. 짤 자요. 네, 꿀잠, 꿀잠, 꿀잠. 네.